자, 오프닝곡. 오프닝곡 이거 틀면서. 뜯어볼까요? 저희가 드디어 활동이 끝나서 떡볶이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좀 줄여야겠다. 같이 먹으려고 또? 맞아요. 와요. 근데 아쉽게도 바지크림은 아니고요. 로제. 와우. 와, 냄새. 아, 여기 떡볶이는 주먹밥이랑 크림이 꼭 있어야 돼. 주먹밥 뭘로 비벼요? 음료컵입니까 이게? 네. 저렇게 계시거든요. 예. 맞추고 있겠네요. 맞추고 맞추고. 아, 콜라 딱 얼음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괜찮아. 지금 얼음이 와중에. 떡볶이가 앞에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먹을까? 아이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 마이 갓. 저희가 정말 정말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드디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단무지 먹습니까? 아니요. 저도 안 먹습니다. 매우 단무지. 매우 단무지. 아, 맛있겠다. 밥 접시고요. 와. 서비스고요. 와, 서비스. 서비스로 오는 이 러스트 진짜 맛있는 맛있어. 거 알죠? 됐어요. 준비 완료. I like to again, man. 저희 너무 배고파요 지금. 진짜 너무 배고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러는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떡볶이를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봅시다. 떡볶이 먹어도 되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콜라. 아, 댓글도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봐도 되나? 와, 맛있겠다. 브이앱. 먹방이에요. 브이앱. 먹어보겠습니다. 보컬룸 냄새 괜찮네요. 보컬룸 이거 환기 또 저희가 다 시키고. 네.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네. 저희가 쓰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쓰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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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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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럭키, 럭키. 아, 잘 먹겠습니다. 시작이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알라이 분모자. 예스 분모자. 알라이. 와, 와. So long. Long. So long. 눈물 나. 이 맛이었어. 이거를 너무 먹고 싶었어. 과일. 맛있어. 바지크림 떡볶이는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저희 둘이는 일단 로제를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김채원 리무진 서비스 커버곡 뭐 1시간 반복. 한입 주라고요? 아, 오케이, 댓글. 은재, I love you. I love you. 밀떡판이에요. 밀떡? 당연히 밀떡. 저도 밀떡이요. 맛있다. 수업 중에 보고 있다고요? 어? 안 돼. 혼난다, 선생님한테. 혼난다.
그러네. 딱 시간이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네. 맞아. 와 지금 딱 점심시간 전 아니야? 딱 이제 줄 서기 전 이렇게 달려가기 준비할 시간 아니야? 많이 그랬나 보네. 튀김 튀김 야 튀김 어제가 튀김 아 은채 학생이요? 전 열심히 여기서 떡볶이 먹고 있죠. 은채 학생 찍먹 예 튀김에 너무 맛있다. 딱 맵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맛있어? 오티 찍먹. 다시 말하기. 오티? 오티 찍먹. 오징어 튀김. 역을 다 줄이네 정말. 나는 팬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런 말하는 게 요즘 대세니까요. 세티 찍먹. 새우 튀김이야? 응. 팬스토랑 예고 봤다고요? 저희 진짜 잘 먹죠. 우리는 진짜 거기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지. 진짜 나 아직도 기억나. 잊지 못해. 잊지 못해. 기대하세요 여러분. 팬스토랑 진짜 너무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거든요. 금방 샀어. 아 주먹밥 먹을게요. 맞다. 주먹밥을 또 잊어버리면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근데 이제 학생들도 볼 수 있겠네. 왜냐면 점심시간이잖아. 이제 뭐 점심시간에 급식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나는 수요일마다 맛있는 거 나왔어.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 아 진짜? 요즘은 안 그런가? 저희는 수요일마다 진짜 맛있는 거 나와서. 맛있는 거 뭐 나왔어? 막 우동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진짜 왜? 아 깨웠다. 그래서 불매는 거야. 월요일에도 나와요 그런 거. 네? 막 핫도그 이런 거 나오고 파스타 이런 거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수요일 특식이었어. 지금 안 그래요?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맛있어 봐? 그니까 밥이 짱. 엄마 우리 똑같이 이러고 맞아 수요일은 다 먹었어. 맨날 남겼는데 수요일은 다 먹었어. 맛있겠죠? 맛있겠죠? 너무 맛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 떡볶이 집에 로제는 실망시키지 않지. 진짜.
뭐지? 오티. 아, 이게 오티야? I like it, 마리. 이 마리? 와우, 와우, 와우. 언니, 몇 시에 일어났어요? 나? 10시... 10시 10분. 오. 네? 너는? 10시 20분. 언니가 오늘 3분이나 일찍 내려온 걸 보고 박수를 쳤거든요? 너무 멋있어. 저 그래요, 요즘. 요즘이요? 네. 그렇다니까요. 어머, 너무 빨라. 윙. 야, 근데 이걸 틀어놓고 왜 저걸 보고 있어? 먹어볼게요, 새우튀김. 새우튀 맛있어. 새우튀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아. 애들 다 부러워하겠다. 그러니까. 멤버들 보고 있어? 멤버들. 너무 맛있어. 이거 게살튀김이라잖아요, 언니. 어쩐지 새우가 이렇게 꽉 찰리고. 아, 게살튀김이었어? 나 새우인 줄. 쌀. 어쩐지. 게살튀김이었구나. 나 새우튀김인 줄 알았어. 로제 떡볶이는 이렇게 베이컨과 같이 먹어야 하는 거야. 인정. 맛있어. 점심 뭐 먹을지 고민 중이라고요?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똑같은 거 시켜서 저희 브이앱 보면서 똑같이 먹어야죠. 어때요? 삶은 계란이요? 메추리알 있어요. 메추리알. 이제 떡볶이 시키고 도착했는데 브이앱 종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지금 시키면. 그러네, 지금 시키면. 아, 미리 말해 드릴걸. 가장 좋아하는 음식 조합은 무엇입니까? 조합? 조합. 조합? 딱 지금 아니에요? 떡볶이에 튀김에 주먹밥. 맞아.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좋아. 허니콤보의 엽떡. 근데 우와 맛있겠다. 치킨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죠. 저 오늘 딱 일어나서 뭔가 눈 떴는데 치킨이 먹고 싶었어. 치킨? 치킨의 떡볶이는 우리 노래 들어볼까? 한달 동안 피아레스를 몇 번 들었을까? 우리 진짜 죽도록 들었지. 아!
춤춰야 될 것 같은 노래요. 세상은 나를 바꾸려야지. 내가 최근에 그 르세라핌 팔찌 잃어버릴 뻔했어요, 진짜. 저는 라운지에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찌를 내가 안 끼는 이유가 있어. 자주 안 끼는 이유가. 네. 잃어버릴까봐. 해보세요.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이거 참면 안 잃어버려. 그러니까 빼지 않는 이상. 스케줄을 하면은 옷 갈아입을 때 팔찌를 이제 빼야 되잖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가방에 넣으면 그때 이제 아 그러네. 그때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다시 찾았어요. 저는 어제 어제 그 인바디를 재느라 잠깐 뺐거든요.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어. 집 근데 그걸 계속 넣어놨다가 녹음할 때까지 분명히 있다. 근데 없었어. 집에 와서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라운지에 떨어뜨려 있어. 제가 어제 라운지에 있다가 있어. 퇴근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도 비슷하네. 난 처음. 나 처음이야. 다른 노래 들을까? 이건 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었고 블루 플레이. 대박. 지금 6월 9일인데 저희 데뷔 날짜 5월 2일.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 살짝 더워. 나 진짜 이목구비가 완전 연하게 생겼다. 나도 시험이라고요? 맞아, 시험 기간이긴 하더라. 아 그래? 기말고사? 파이팅! 잘 볼 수 있어요. 난 5번 추천. 나는 4번. 4번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2번? 아니 3번도 많이 나와. 근데 2번도 많이 나와. 1번도 많이 나와. 다 많이 나와요. 성인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요? 성인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성인 되면 상상이 안 가. 언제 성인 되는 거? 언니들이랑 딱 거실에 모여가지고
허니콤보의 엽떡에 맥주. 와우. 맥주. 귀여워라. 우쭈쭈. 이건 뭐지? 내가 제일 잘 마실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근데 은근 그럴 수도 있어. 저 뭔가 진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뭔데? 창문 다 열고 세차하기. 세차 들어가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창문 다 열고 세차장 들어가기. 어 그러면 다음 브이앱은. 다음 브이앱은. 누가 운전해줘? 언니? 어, 내가. 저 운전면허 있잖아. 아, 진짜? 그러면 우리. 그러면 다음 브이앱은 세차장에서 창문 다 열고 브이앱 하기. 어때요? 들어가고 1초 만에 꺼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씌워야지 핸드폰에 이렇게 방수를. 아. 어 재밌겠는데? 우리 얼굴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모 쓰고 서 어때요 여러분? 이런 브이앱은 없었을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지. 해보고 싶어. 어때요? 아 그래 우비를 쓰고 들어가는 거지. 완전 좋은 방법 아니에요? 누구 차로? 카니발. 우리 카니발. 카니발. 네. 뭐 그렇다는 거죠. 며칠 전에 오랜만에 머메이드 노래 들었었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머메이드? 나도. 나 머메이드 진짜 좋아. 딱 들었을 때 우리 다 머메이드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 야. Yeah. 저는 블루 플레임을 제일 좋아했단 말이에요, 분명. 아,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머메이드. 근데 팬분들이 블루 플레임 진짜 좋아하더라. 오늘 TMI는? 오늘 TMI요? 저는 사실 매니저님 전화를 받고 일어났어요. 진짜? 아 맞아 딱 20분쯤에 나한테도 전화 오셨더라. 메이크업 해야 돼요. 아 알아요 알아요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전 이미 일어나 있었죠. 그러게 언니가 무슨 되게 비장한 팝송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원래 아침에는 딱 비장한 팝송 들으면서 준비해야 된다. 항상 언니 방에서는 노래소리는 들리는데 언니의 인기척은 없어. 아 노래가 너무 커서 내 인기척이 안 들리는 거야. 노래가 너무 큰 걸 인정하십니까? 아 그래요? 너무 컸나요? 바로 옆방이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인지 언니 방에서는 안 들릴걸요? 맞아. 너가 내 옆방이라서 그래. 어딜 가는데 메이크업 해? 저희 브이앱 하려고 메이크업 한 거예요. 근데 메이크업 저는 안 했어요. 맞아. 저는 나 성이라도 그... 보였어요. 아니 저도 성이는 있습니다. 옷 이쁘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어 이거 뭐야 하얗게 하는 거 그거도 발랐어요. 하얗게 하는 거. 하얗게 하는 거. 토너크니? 어 토너크를 그럼 발랐습니다. 잘 써요. 김치랑 무성이. 안돼! 무성이 아니야. 무성이 놀란. 언니 화장 안 하게 저 좋아. 진짜? 눈이 너무 예뻐서. 근데 은채도 뭔가 화장 연한 거 좋지 않아요? 왜요?
뭔가 맨날 무대 화장만 했으니까 맞죠. 화장 연하게 하면 좀 청순해 얘가. 감사합니다. 매출이야. 잠깐 언니 얼굴. 오, 오. 너무 아프고 안 돼 지금. 언니 얼굴이 매출할 만해요. 와. 얼굴이 매출할 만해. 아우. 똑같대. 응? 똑같대. 똑같대. 포니테일을 보여주세요. 언니 가능? 포니테일? 아, 나 가능. 나는 머리를 못 묶어라. 머리를 묶으려면은 진짜 한참 걸리거든요? 이제 오, 사모님. 아니라고. 가수 자꾸 틀려요 언니. 눈이 부시. 아니야. 눈이 스치면 아니야? 아. 맨날 눈이 스치면. 잠깐만. 눈이 스치면이 말이 돼? 눈이 스치면 가끔씩은 망끝이 좀 떨려. 눈이 이렇게 스치면. 눈이 이렇게 스치면 가끔씩 망끝이 좀 떨리기도 했어. 망끝이 좀 떨리기도 했어. 눈이 부시면. 아, 뭐라는 거야? 아, 아니야. 눈이 스치면. 똑같은 데를 맨날 틀려요. 언니 자기 노래 틀리는 거 있어 진짜? Sorry. 누구 파트 뭐야 이 노래? 뭐야? 이거 우리 노래야? 몰라. 뭐지? 이 뭐야? DGM? 뭐죠? 아. 다시. 그런 그런. 오오, 우리 준비했던 거. 아, 와, 진짜 그때 그걸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았지 정말. 데키나이. 데키나이. 원래 이거 목소리도 없었잖아요. 그 이 트랙만 있었는데 그때 진짜 완전 가장 멋있어. 힘들었던 노래 뭐예요? 녹음하기 힘들. 녹음하기 힘들었던 노래? 일단 제일 제일 나한테 맞았던 거는 블루 플레임인데. 난 사우드 그랩스. 아 진짜? 응. 사우드 그랩스 녹음이 제일 빨리 끝났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피얼레스나 머메이드 같이 약간 그런 분위기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나는 피얼레스가 진짜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진짜 어려웠어.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get away, get away. 와우 와우. 원래 이거였잖아요. Get away. 원래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get away, get away. 와 근데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게러웨이로 어떻게 했지?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get away, get away. 아니야 약해.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get away, get away. No, no. 게러웨이로 했으면 이 표정도 잘 안 나왔을 것 같아. Get away, get away, get away. 그지 않아? Get away로 바뀌고 나서 내 표정도 바뀐 것 같아. Get away, get away. 맞아. 처음에는 뭐라고요? Get away요? Get away요? You should get away, get away요? No! 이랬는데. No! 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역시. 뚱뚱. 우리 뒤에 누군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Why?
와. 저는 제 생얼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채연 언니 생얼. 아재. 영어가 맞네요. 은채 단발 생각 없어요? 단발이요? 일단 팀에 채원 언니가 있는 이상 단발 안 돼요. 왜 왜? 거칠 수도 있잖아. 철강자가 있잖아. 거칠 수도 있잖아. 한번 해봐. 이거 윤진영이랑 V앱 할 때도 단발 했었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No, it's 삼각김밥. 삼각김밥 no 삼각김밥. 앞머리는? 근데 뭔가 어, 앞머리 잘 어울릴 것 같지 저... 않아요? 언 해보고 싶어요. 그죠? 주아 언니가 단발? 근데 나 단발 우리 멤버들 중에 단발 머리가 누가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거든? 지하야. 진짜요? 난 상상이 안 돼. 지하가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아 단발. 난 상상이 안 가. 어 여기 나 부을 뻔했다. 커비는 어. 우리 근데 제가 사실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보컬룸에서 저희 무대 모음집 같은 거 봤거든요.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응, 5주 동안 했으니. 그러니까 5주 동안 얼마나 무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교차 편집 이런 거. 저희도 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교차 편집 진짜 편집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피니쉬 스쿨. 학교 끝났다고요? 학교 끝나길 바란다고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아 아는구나? 아, 당연하지. 모를 줄 알았네. 초코송이야? 삼각김밥? 초코송이야 삼각김밥? 인정. 읽을 줄 알아요? 일본어? 어디? 일본어? 일본어. 고니치와. 아 뭐야? 별거 아니었네. 고니치와. 쉬운 거였잖아. 그래도 야 일본어 읽을 수 있어. 고니치와. 와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렸네요. 아, 교차 편집. 르헨티나. 교차 편집 한땀 한땀. 아 뭐야? 아 놀리지 마. 왜 왜? 10시간 이상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태리 장인이 수 노트 수 작업으로 10시간 이상 돌려보고. 아 진짜? 대박. 언니. 사옥밥 어땠어요? 아 사옥밥 제가 최근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나 아직 안 먹어봤어. 사옥밥.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참치 비벼먹는 참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었는데 어제도 먹었지 않아요? 뭐지? 아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는 메뉴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홍합이 있던데 무슨? 맞아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 나도 먹어야지 빨리. 사옥밥을 빨리 먹어봐야지. 저도 이제 먹어봤어요. 정수리밖에 안 보인다고요? 죄송해요. 점심 서브웨이대 짜장면. 내가 그 냉면 먹은 날 있잖아요. 사실 서브웨이가 먹고 싶었거든요. 서브웨이 맛있어. 근데 어젠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뭐죠? 저는 서브웨이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짜장면이요. 짜장면 칼로리 엄청 높은 거 알죠? 맞아. 진짜 높아. 저는 서브웨이요. 서브웨이요. 서브웨이 진짜 짜장면 진짜. 과연 뭘 드실까요? 멤버들은 뭐 할까? 멤버들 뭐 하고 있을까? 멤버들 지금 일어났을까요?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뒤에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서브웨이 메뉴 추천이요? 그거 스테이크 앤 치즈인가? 몰라. 난 사실 서브웨이 메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저는 사실 그 뭐냐 편식을 약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편식 진짜 많이 해요. 그 야채가 많잖아요 서브웨이에. 그래서 오이랑 오이랑 피망 이런 거. 아니야, 먹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야채 먹는 게 두 개가 있었다고? 야채가? 응. 오이 먹어 너? 오이 먹어요. 오이 근데 안 먹는 게 토마토, 올리브, 피망 이런 거 다 빼요. 먹는 게 없어 항상. 꾸라 언니랑 은채는 진짜 편식 멤버거든요. 할라피뇨 도시락 다 먹은. 아, 할라피뇨 양상추랑 오이만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뭘 은채랑 꾸라 언니가 다 먹은 걸 보잖아요. 먹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꾸라 언니가 다 먹은 거를 제가 새 건 줄 알고 집은 거예요 먹으려고. 그래서 먹어야지 했는데 꾸라 언니 그거 내가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대체 뭘 먹은 거예요 언니? 근데 꾸라 언니 진짜 그래. 저는 진짜 이만큼 저는 잘 먹을 땐 진짜 잘 먹는. 꾸라 언니는 항상 똑같아. 맞아. 은채는 그래도 잘 먹을 때가 있거든요. 뭘 먹지? Favorite fruit. 너무 많은데. 나는 바나나. 나는 수박. 수박? 응. 진짜요? 응. 언니가 수박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멍치지 마. 아, 이제 여름이잖아. 아 그치. 수박. 이제 그리고 딸기. 그리고 체리. 체리. 그리고 배. 맞아 배. 배 배를 좀 진짜 배. 많이 먹었어요. 체리 바나나 청포도. 샤인머스캣.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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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샤인머스캣 먹방. 다음에는 샤인머스캣 먹방. 저희 먹방을 자주 해요 여러분. 맞아요. 먹방 보고 싶으시죠? 망고. 망고. I like mango. 그 정도면 은채가 안 먹는 야채로 샌드위치 하나 나오지 않아? 맞아요. 진짜 그 정도야. 인정. 진짜 그 정도. 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아 솜같이 생긴 거. 맞아 맞아. 그게 나 엄청 뭐, 맛있대. 그거 엄청 맛있대.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난 먹어봤던 거 같아. 나도 안 먹어봤나? 먹어보고 싶어. 일본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은? 일본 가면요. 자가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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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맛 자가리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구마. 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핑크 색깔. 명란젓 맛이래요. 그 자가리코로 그거? 진짜 맛있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 꾸라 언니가 저번에 그거 나 먹어보고 만들어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 그거 얘기할 때마다 지아 언니랑 꾸라 언니가 진짜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 뭔가 뭘 넣고 이렇게 섞으면 치즈처럼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뭉쳐가지고 뭔가 치즈 넣고 뭘 넣고 하면은 그 감자 샐러드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뒤에 누군가 있다잖아요. 언니. Hi. My name is. 채채. 쿠키 진짜 맛있죠 여러분. 카라멜 쿠키 진짜 맛있어. 어제도 먹었어. 진짜 맛있다니까요. 카라멜 쿠키 인기 많아졌을 것 같아. 그니까 그거 아니... 다 품절된 거 아니야? 안돼. 쿠키 맛있어. 요즘 꿈꾸나요? 제 꿈을 최근에 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그거 아세요? 꿈을 꿔서 그 꿈속에 어 이거 꿈이네 나 이거 꿈 깨면은 말해야 누구한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도 눈 뜨자마자 까먹는 거 아세요? 아 알아 진짜 아 말해야지 말해줘야지 한순간 까먹어 나는 항상 이래 꿈을 꾸고 일어나면은 몰라 꾼 걸 몰라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아 어 내가 이런 꿈을 꿨었구나 꿈 진짜 신기한 거 같아 근데 저는 루시드 드림? 그 루시드 드림? 그 꿈인 걸 아는 사람 그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이걸 인지하는 거 해? 너 인지해? 저는 가끔 해요 근데 이게 그런 썰들 있잖아요 루시드 드림이어서 어떤 사람이 아 이거 꿈이네 막 이랬는데 너만 꿈이겠지 막 이러고 무서워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꿈이네 하고 말아요 그냥. 아직까지 그런 무서운 일은 없었어. 무서운 일은 없어? 응. 나는 어릴 때 꿈이 하나가 있는데 꿈? 그게 어. 너무 사실 꿈을 꾸면은 막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어떤 꿈이었는지. 근데 저는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꾼 꿈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생각난다. 뭐? 완전 자세히. 뭐? 얘기해줘. 아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막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어. 내 아기 때에다가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엄청 진짜 거인이 진짜 완전 어? 무섭게 생긴 거인 있잖아요. 거인이 막 창문으로 나를 이렇게 어, 보는 거야. 무서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도망쳤지. 근데 갑자기 또 밤인 거야. 내가 나오니까 하필 또 밤이야. 그래서 막 무슨 어두컴컴한 학교로 막 도망쳐. 왜 학교로 뭐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 애기 때? 어, 애기 때. 꿈에서. 왜 굳이 그 무서운 학교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하필 이런다니까요, 맨날. 근데 그게 끝인데, 그게 아직도 자세히 그 장면이 세세하게 기억이 남아. 헐. 언니, 완전 가위 애기 눌려봤어요? 때 나는 가위는 안 눌려봤어. 나도 가위는 안 눌려봤는데, 너무 무서워. 어떡해? 가위 눌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나 가위는 안 눌려봤고 그거는 해봤어 그 뭐냐? 그 뭐지? 그 뭐야? 연습 우리 연습할 때 막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할 때 있잖아 그때 약간 시간이 떠가지고 연습실에서 잠깐 이렇게 매트를 깎고 이렇게 졸았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이 막 천장으로 막 붙는 거야 에? 점점 내 몸이 막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야 에? 그러면서 깼어 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누가 연습 시간에 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연습 시간에 조는 게 아니고 시간이 떠가지고 뭔가 무서운 얘기 하고 싶다 무서운 얘기 불을 꺼볼까요? 어, 죄송합니다 사람 쌀이 조심조심 더 꺼! 어때? 좀 미치겠네 야 근데 무서운 얘기 누가 해주는데? 누가 해주는데? 누가 해주는데?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없어요 언니? 무서운 얘기? 귀신 본 적 없어? 얘기? 우리는 다 귀신인가 봐 무서운 거를 경험한 적이 나도 없어 나도 경험한 적이 없어 나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나는 귀신 보고 싶어요 근데 귀신 보면 잘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아, 녹음실에서 귀신 보기. 녹음실에서 귀신 보기 그리고 연습실에서 귀신 좀 보고 싶어요.
오마이갓. 근데 귀신 기가 센 사람인가? 약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봐도 그냥 사람처럼 보인대요. 진짜? 그게 더 무서워.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냥 귀신인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귀신을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귀신일 그러면. 수도 있어 지금. 사람처럼 보이잖아 내가. 야 안 무서워. 야 지금 팬분들 이거 솔직히 안 무섭지 않아요? 이게 뭐가 귀신이야. 아 무서운 이야기 없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팬분들. 이래야 또 아침 잠이 깬단 말이지. 아침 잠이 깨야죠. 도깨비였던 거임.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 치면 나오려나? 응. 아 무서운 이야기 타임. 잘 먹었다. 많이 먹었네 우리. 응.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썸네일만 봐도 무서워. 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거 알아요? 심하게 심야 개담에? 이게 뭐야? 그 무서운 프로 있거든요. 응. 무서운 얘기하는 프로? 어, 좋아. 그거 될까? 그거 무서워. 제가 연습생 때 한참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어 이거 뭐야?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봐. 아 잠깐만. 뭘 볼래요? 아야 이거는 배우. 엘리베이터는 보지 말자. 우리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왜? 그래야 재밌지. 엘리베이터 타니까 엘리베이터를 봐야지. 싫어, 싫어. 왜? 뭐지? 아 잠깐만 왜 무서우니까 발 좀 올릴게요. 뭐 볼까? 빨리 골라봐. 와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심야 괴담에. 이거 봤었는데. 이거? 이거 별로. 아니 이거? 별로. 괜찮아? 아니, 뭔가 내용이? 아니 별로야 별로. 별로? 비 내리던 새벽 불침 이거? 잠시만 고등학교 싫어 고등학교 싫어 고등학교 싫어라고? 고등학교 싫다고 고등학교 왜 왜? 고등학교 그냥 싫어 하는 고등학생이니까 왜? 그냥 싫어 아 왜 왜 보자 고등학생이니까 봐야지 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같이 들읍시다 여러분 제가 또 그러면 한번 조금 이제 풀어보자면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예고. 국악. 오. 국악을 하는 예술고등학교였어요. 우와, 나도 가야금 쳐보고 싶다. 나 가야금 배웠어.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서려 있다. 있거든요. 배웠어?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뭔가 무서워. 그냥 예고도 아니고 국악이어서 뭔가 무서워. 그러니까 국악에서 더 무서워. 제가 기숙사 살 때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목이 너무 말라서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 있잖아요. 들려나? 정수기가 기숙사 복도 끝에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네. 왜 정수기가 복도 안경을 끝에 쓰고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방에서 자다가 눈 떠서 그냥 갔어요. 다니는 길이니까. 네, 다니는 길이니까 문을 뜨고 있는데 그 창문을 탁 치는 거예요. 괜히 네,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자세히 보고 싶어. 궁금하잖아. 한번 보고 싶어. 이제 창문을 이렇게 했어요. 네. 난 저런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이런 거 이렇게 다시 들어갈 거야. 아니, 이러고 봤는데 그 풀치마를 목에 건 여자가 이렇게 아 무서워! 저희 학교는 한국 음악을 하기 때문에 한국 무용. 너 만약에 저거 실제로 보면은 어떡할 거야? 아 나는 나는 거기서 기절해. 기절각이야. 기절각이야. 제가 이걸 원래 사연을 보낼까 했는데 이 양이 너무 짧아. 우리 유불장이 이렇게 입장이 하나 있더래요. 한 거야. 뭐 하겠어요. 뭐 침대도 없고 그냥 온돌바. 제일 뭐, 싼 방으로 한 거야. 제가 딱 들어왔는데 딱 하나 되게 오래된 이불장이 하나 있더래요. 엄청 누가 봐도 오래된. 없어질 때. 이불장이 이렇게 있더래요. 술 먹자.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막 술을 먹는데 한 친구가 너무 졸렸다고 어.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불장 들어가서 자는 애들. 아, 아 어렸을 때 그래.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친구들은 막 하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장에서 자던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더래요. 누가 문 두드렸어? 누가 장문 두드렸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우리는 그냥 술 먹고 있었는데. 야, 그쪽으로 기대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아니야, 분명히 누가 두드렸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다 같이 이제 봤더니 그 장에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 있는 거. 거꾸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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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니까 무서움이 금방 없어지는 거야. 여러 명이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술을 또 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뭐야? 아 진짜? 누가 쿨했어요? 이거 보고 계시는 하이브 관계자 여러분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바깥 손자국 있었잖아요. 응. 없어. 바깥 손자국 있었잖아요. 친구한테 좀 신세진 일이 있어서 네네. 그 친구 밥을 사기로 했는데 마침 또 그 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 강화도 쪽에 뭐 대하나 꽃게나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도착해서 뭐 잘 먹고 얘기 나누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이제 약간 산길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맞아. 양쪽을 깊게 파서 흙을 위로 올려 쌓아갖고 위로만 이렇게 흙길을 만드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조심조심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차 쪽으로 확 뛰어들어져갖고 전 정말 약간 깜짝 소리 지르면서 오! 하면서 제가 예, 왼쪽으로 틀고 조금 가다 보는데 갑자기 또 왼쪽에서 또 할아버지 한 분이 확 튀어나와서 두 번째로 오른쪽을 틀고 간신히 정말 두 번을 피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깜짝 놀랐고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친구 여자친구분은 거의 실신 직전으로 옆에 쓰러져갖고 정말 하면서 울면서 실신 직전이었고 제 친구도 너무 놀래서 막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정말 깨!
깨끗한 한복을 입으셨어요. 한복을 100% 진짜 너무 해맑게 눈 얼굴 쪽으로 달려주셨고 그게 아직도 정말 너무 생생해요. 우와. 네. 실제로 보신 거네 그러면. 네네네. 두 번이나. 예, 두 번이나. 사실 그걸 제가 혼자 운전하다가 봤으면 뭐 내가 뭔가 헛것을 봤거나 착각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셋 다 본 거죠. 셋이 다 같이 보고 그리고 그렇게 깊게 파놓은 그 양쪽 길가에 전 생각에 왜 내 얼굴이 왜 무서워? 차로 네 덤비져갖고 네. 이거는 정말 아 이게 할아버지가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그만 보자 나 너무 무섭다. 야야야. 아이 가능했다. 아 우리도 귀신 보았으면 좋겠다. 귀신 봤으면 좋겠다. 무서워. 누구야 누가 두드렸어? 누가 두드렸어? 혼난다. 아, 아까 너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나 진짜 난 너무 아,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너무 아, 야, 무섭다 갑자기. 아, 떡볶이 다 올라오게 생겼다 지금. 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떡볶이랑 캡처 타임 하네 우리.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다음엔 어떤 떡볶이 먹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는 떡볶이 말고 좀 새로운 거. 여름이니까 완전 화채. 아, 화채 먹었구나. 맛있어, 딸이. 화채 말고. 다음에 화채 말고 아이스크림 빙수 I like 빙수 빙수 바지크림 떡볶이 맞아 바지크림 떡볶이를 엄청 이거는 다 같이 맞아 다 같이 먹어야 돼 아 문에 아, 없어! 진짜. 문에 한복 입은 할아버지 없어! 아 그러지 마! 없다고! 없어! 진짜 나 여기 안 써. 어, 소바! 소바! 아, 소바!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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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만들어 먹자. 어, 빙수 좋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얼음 가는 어. 기계. 빙수 수동으로 빙수 만들어 먹기 좋아 어때요? 좋아요 삼계탕 맛있겠다 아 우리 컨셉 맞다 피얼레스였잖아 맞아 겁이 난 아, 없어 오늘 브이앱은 조금 오늘 브이앱은 피얼레스가 아닌 모습도 뭐 보여드리려고 맞아요 저희가 너무 피어리스해서 맞아 겁이 없는 척 좀 해 아니 겁이 있는 척 좀 해봤어요 맞아요 뒤에 신발 위치 바뀌었다고요? 뒤에 신발 없거든요? 채. 없어 채! 진짜 하지마 아이 참 겁이 난 없지 해주세요 겁이 난 없지 겁이 난 업체 뒷문 열렸다고요? 안 열렸어요 닫혀있어 폴라 이건 폴라 주래 폴라 이거 가 폴라. 이거 내가 폴라 찍고 멤버들한테 가지고 싶은 사람 근데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도 가져야지 아무도 없어 내가 가져야지 네 폴라예요 여러분 잘 나왔죠 아 진짜 재미없어 그만 놀려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오랜만에 이런 것도 보니까
나중에 정말 제대로 무서운 이야기 하고 싶다. 나 각 잡고 불 다 끄고 진짜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고 촛불 하나 켜고 진짜 근데 무서운 공간에 가서 우리 회사에 무서운 공간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우리 회사 근데 불 끄면 다 무서워. 맞아. 어두컴컴해. 불만 끄면 회색이어가지고 그리고 무서워. 약간 무서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 우리는 아직 그 무서운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무서운 걸 경험해 본 멤버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심야 괴담이 짱이야. 그러네, 심야 괴담 진짜 무섭다 이거. 아, 진짜 무서워. 아니 이게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보니까 무서워. 아 누가 쿵쿵한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나 그것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두 번째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찾아다니다 나가가지고 누구야? 홍쿤형 내주겠어. 누구야? 누구야? 홍쿤형 내줘야 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12시 반이에요. 와우. 여러분 그래서 떡볶이 드셨나요? 그래서 점심 드셨나요? 저희랑 다 같이 저희랑 같이 점심 먹었나요? 저희가 너무 빨리 먹었나요? 아니면 뭐 말하고 말하고 아니야. 아니야. 자꾸 어 그러지 마요. 난 이제 먹을 예정이래요. 이제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딱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 맛있게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우리 채채즈 구호 정해요. 채채즈 구호? 좋아. 채채즈? 채채즈? 채. 채채즈였습니다. 하나 둘 셋. 채채즈였습니다. 안녕. 맞죠. 맞죠. 안녕. 뒤에 잘 확인하고 먹어요. 누구 있는지. 하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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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뒤에 뒤에.